4선전 어쨌든 계속 그 관심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엔셀 때문에 공략 포인트 시점을 언제냐를 보고 있고, 그 사실은 셀이나 소재가 눌렸던 걸 장비지들이 좀 올라왔었던 거고, 그죠? 네네. 어쨌든, 청약이 다가오면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뭐, 지난주에 이미 이제 2차 전지 장비는 한번 제가 그렇죠. 아주 예. 뎁스 있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면 한번 더 이제 저희 유튜브 방송 채널을 한번 컨텐츠를 한번 찾아보셔서 돌려보시면 네. 공부가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결국 이제 2차 전지의 기본적인 관점은 장비주를 봤던 거는 소재주들은 사실은 목에 좀 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이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아마 평균적으로 이제 QOQ 한 10%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가 나쁘진 않은데 QOQ 10% 성장은 2차 전지 소재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성장폭이 굉장히 둔화되는 그림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그 부분에서 많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다소 파이를 좀 줄이는 과정에서 좀 수급적 영향도 받았고 성장 속도에 대한 성장폭이 다소 좀 둔화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있겠죠. 그래서 소재주를 버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소재주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장비주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태껏 장비가 적자 나온 회사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예,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그 계약 이후에 이제 어떤 그 2차 전지 셀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인데 과거 2019년 정도에 대규모 수주를 받은 것이 이제 장비가 이제 반입되는 그 구간이 이제 올해 연초부터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서 장비주들이 지금 아웃퍼폼 할 수 있는 반영이 됐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장비주는 소재주보다 다소 그 뭐랄까 진입장비제가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장비주들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 입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이익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무너졌죠. 그러면서 다소 좀 구조조정이 생기고 영세업체들이 없어지면서 지금 이제 경쟁력이 있거나 상당히 좀 탄탄한 업체들만 남아있어서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제가 아까 대규모 장비가 발주가 되면서 들어가는 게 시점이 과거 대규모 발주 이후에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회계 처리도 아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회계 처리의 어떤 미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이제 다소 이제 적자 부분도 많이 보였던 점이 다소 이제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회계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재무 구조에 대한 신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장비 반입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매출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요. 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자금이 엄청나게 블랙홀처럼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 10조, 12조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장비 발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먼저 장비가 들어가야 소재도 쓰이기 때문에 장비 발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결국 장비주들의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국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대보 마그네틱스라든지 CIS, 그 다음에 뭐 오닉 PN이 등등 하나 기술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죠.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을 대부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PNT라든지 그 다음에 TSI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기술, M플러스 뭐 다 마찬가지로 NCIS 이런 종목들까지 다 거론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어떻게 이제 뭐 대장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키맞추기가 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같이 보시면서 어느 정도 장비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네. 기존의 다른 셀 업체가 나쁘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삼성 SDI입니다. 지난주에도 한 말씀하셨죠. 네네. 왜냐하면 예. 아까 10조 원 이상의 이제 그게 되면서 네. 2023년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에비타가 약 4,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CATL과 그다음에 삼성 SDI의 EV 에비타 멀티플의 중간값이 한 18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CATL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뭐 60배, 80배 받다가 최근에 한 40배 정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40배 정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CATL 대비 한 60% 이상 지금 이제 저평가 받고 있거든요. 디스카운트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입니다. CATL은 똑같은 그 셀을 하는데 CATL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OPM 마진율이 12%가 나옵니다. 근데 삼성 SDI는 인재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OPM 마진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60% 이상 지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그 두 개, CATL과 삼성 SDI의 EV 에비타 멀티플 중간값 정도를 18배 정도를 적용을 하면 아마 그 EV 같은 경우는 약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80조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7, 80조 정도 사이가 뭐 적정 주가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엔솔이 엔솔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현 시점에서의 적정 시가총액은 제가 보기에는 한 8, 90조 정도가 적정 시가총액이고, 근데 이제 최초 수급에 대한 쏠림이 있잖아요. 사실 뭐 뭐라 그럴까 IPO 첫날 네. 어떤 약간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라 그럴까요? 네, 네, 수급이 쏠린 거기 때문에 네. 오시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증권 보고서에 기재된 적정 시가총액이 112조로 증권 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한 120조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은 130조 이상 보는데 어쨌든 한 110조에서 120조 정도까지는 갈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려 있을 때 공모가 밴드, 그러니까 공모가 상단이 지금 소유 예측 상단이 70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첫날에 분명히 급등을 하게 되면 뭐 극단적으로 120조, 130조까지 많이 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멀티플을 어떻게 봤냐 그러면 삼성 SDI 대비 프리미엄이 65%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LG 엔솔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 SDI 대비 65%나 비싸게 받는다고 한다면 상장 시점에 그럼 SDI가 최고가 기준이죠. 예, 물론 최고가 예, 기준이죠. 최고가로 오버슈팅 됐을 때 뭐 삼성 SDI는 사실 정착이었는데 네. 엔솔이 최고가 갈 때를 기준으로 삼성 SDI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좀 더. 그렇지만 65%나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는 없고요. 엔솔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지 않으면 뭐 삼성 SDI와 비슷해지는 멀티플은 아닌 거죠. 않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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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그 디스카운트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시각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솔이 다소 좀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련해서 프리미엄을 높게 받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SDI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60만, 4, 5만 정도에서 바닥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ATL 대비해서도 지금 한 60에서 65%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12% 관련된 마진율을 따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디스카운트 갭을 점점 축소를 해나갈 것이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 SDI는 다소 셀 업체 가운데에서 최근에 LG화학은 오히려 뭐 셀이 없지만 대안주로서 주가가 튀었단 말이죠. 근데 삼성 SDI는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 바닥에서 빠지기만 했고 너무 많이 극단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흑자전환이 명확하고 4분기가 다소 조금은 컨센 대비 소폭 슬라이스하게 조금은 영업이익단이 아마 여러 가지 아마 뭐 비용단이 있겠죠. 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서 슬라이스하게 조금 뭐 컨센 대비 좀 작게 나올 수 있지만 시장에 그렇게 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상여금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확실성에 서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바닥권에서는 삼성 SDI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셀 업체 중에서 대형주라 보면은 삼성 SDI를 또 선호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